젊은 사람들 잔소리 하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. 네. 또, 난 또 쟤네들 변명 하는 게 제일 듣기 싫거든요.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잘못했으면 해야 되는데, 어머니, 그게 아니고요. 그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요. 이건 우린 또 듣기 싫은 거예요. 근데 언니, 우리 때는 싫을 때 어릴 때 시끄러!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. 시끄러? 응. 어, 뭐 그러면 애들 또. 애들 얘기하면. 얘기 시끄러, 뭐 한번 시끄러! 말하지 마. 근데 그렇게까지 난 못 듣겠더라고요. 근데 뭐 어떻게 하세요? 한참 동안 그냥 째려보고 있지. 째려보고 있지. 네. 소름 끼치죠, 소름. 아, 근데 저럴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? 며느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? 초반에는 많이 저희를 이렇게 장악하셨어요. 예. 어느 순간에 좀 이렇게 세월이 지나니까 어머니가 많이 묻어두시고 이렇게 눈으로만 발산을 하시더라고요. 아, 레이저 소름. 예. 솔직히 그게 더 부담스럽거나 어렵진 않으셨어요? 이렇게 대놓고 하시는 게 마음은 아파도 그게 편한 것 그죠? 같아요. 아, 천면을 큰면을 제일 많이 겪었겠죠. 뭐. 더 겪었어. 그렇죠? 아니 저는 오랫동안 나가서 살다가 와갖고 그렇게 시집살이를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. 아. 동서가 많이 고생을 하더라고요. 지금 전원 주시고 큰면을 얘기하는데 눈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. 네. 아니. 고생했다고 그러길래 뭘 고생했나. 그게...